안녕하세요. 리차드 역할 노우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시리미에서 나 네이슨 역할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른 시즌에 이제 재연 공연에 참여하게 된 작품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앵콜 공연 제외하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좀 더 농익은 리차드를 다시 또 공부해서 새롭게 네, 전 시즌과는 또 다를 수 있지만 더 깊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림이라는 작품을 생각하면 저한테는 약간 학교 같아요. 학교에 가면 반가운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많은 거를 배우기도 하고 막 노는 시간도 있잖아요. 쉬는 시간들. 스림이는 저한테 많은 거를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동료들과 또 많은 반가운 관객분들과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곳인 것도 같아서 저에게 쓰리미의 의미는 약간 학교지 않나 그리고 또 새로운 쓰리미에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이 꼭 방학을 끝나고 개학이라고 그러죠? 개학을 기다리는 학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날 쓰리미 날 쓰리미 나이스리 공연이 끝났을 때 받는 박수 환호. 네, 그렇습니다. 저의 쓰리는 조명, 온도, 습도. 진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공연을 준비하고 조명 아래서 거의 같은 온기를 느끼며 같은 습도 아래서 뭔가 함께 준비하는 순간 그게 저의 스릴인 것 같아요. 이야. 샵 나 샵 보고 싶었어. 샵 어떻게 지냈어? 스윗미 해시태그 샵 흥분 샵 천재 샵 애늙은이 호색군 늙었다. 알아?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알아? 아닌데? 네, 뮤지컬 쓰리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정말 흥분했는데요. 죄송해요. 말이 꼬이지? 나 떨리나? 긴장했어. 긴장했어. 네, 뮤지컬 쓰리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도 많이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극장에서 같이 그 쓰릴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요. 다시 돌아온 쓰릴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 준비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 즐겨주세요. 2021년 쓰릴미 예스24 스테이지 2관에서 3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시죠. 자, Thrill me 딴딴딴 Thrill me 꼭 만나요.